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적인 교회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란. 제가 그 목이 좀 안 좋아서 좀 이렇게 크게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느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유다시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매일매일 깨끗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자란 부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빛내고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 주관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희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의견이 아닌 주님의 말씀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세상의 것 잠시 접어두고 오직 하나의 말씀을 경청하여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맞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한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마저도 정말 부끄럽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그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성경적인 교회랑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기독교 그러면 우선 캐톨릭 천주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천주교는 초대 사도들부터 베드로가 초대교회하고 이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교회들이 커가면서 그 교회의 세력을 위해서 여러가지 이단 교리를 만들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 때 가서 국가 교회로 정착되면서 그걸 캐톨릭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진짜 교회는 캐톨릭 교회라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생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기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 사기당해요? 여러분 사기꾼을 믿었기 때문에 진짜인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종교도 저 사람이 정말 사기꾼인가? 네. 거짓 선지자인가? 거짓 목사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속는 것이. 그 주님께서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보라. 열매. 지금 세상의 교회들이 가져오는 열매들은 성경에 나오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바른 성경적인 교회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 때도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추구하는 교회라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전 세상을 혼동 속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식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캐톨릭에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했는데 그 캐톨릭이 얼마나 많은 그런 거짓된 것들이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보면은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LA 지역만 해도 여기 그 마호니예요? 모하니예요? 마호니가 도망갔다. 왜 도망갔는 줄 알아요? 저쪽으로 바티칸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추행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 세상에서는 우선 법적으로 검찰이나 경찰들이 손을 대야 되는데 그런 소위 권력을 가진 캐톨릭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수많은 아이들이 거기 성추행당해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그 밖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특히 여기 스페니쉬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그 아이들이 그 캐토릭 교회에서 당하는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번에 교황이 나왔죠. 왜냐하면 그쪽이 가장 캐토릭 세력이 세다. 대부분 사람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태어나고 캐토릭 집안에서 태어나고 계속 그렇게 다니는 교회 나와가지고 그렇게 성추행 당하는 입 하나 못 벌리고 있다가 용기 있는 자가 하나 터트리니까 쫙 나오고 지금 캐톨릭 교회들 지금 건물 파느라고 난리예요. 그 소송만 하려고. 열매를 보라고 했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가 아니라고. 그거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만든 그러한 인간적인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건 정치 세력이지 종교라고 볼 수 없어요. 캐톨릭의 정치적인 권세는 굉장한 것입니다. 제일 강한 국가인 미국에서도 제일 먼저 잘 보여야 할 사람이 교황이라고, 교황. 교황이 한마디 하면 세계가 움직여요. 뭘 말하냐. 순수한 종교가 아니에요.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 이거. 정치 세력이지. 성경에 예언한 부분이죠. 마지막에 권세를 잡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종교 창렬함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순수하지 못한 정치와 합한 종교창 순수한 교회는 정치에 관여 안 해. 이 세상 정치는 다 사탄이 장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정치에서 뭘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하늘의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이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간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타락과 배교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교황을 만들어낸들 무엇을 하겠어요? 우리가 캐토릭만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개신교들 봐요. 얼마 썩었어. 돈 문제, 여자 문제, 요번에 그, 여기, 남가주 사랑에게 오종훈 목사 한국 가가지고 왕신 톡톡이 다니죠. 박사학위 받을 때 논문 표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발각나니까 내가 논문을 표절했으면 사표내겠다. 그러더니 지금 찍 소리 못하고 3개월 근신하겠습니다. 월급의 30%를 깎겠습니다. 이러고 나오고. 망신 같은 목회자로서 왜냐? 잘 봐요. 여기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서약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돼.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다른 직업과 틀려요. 다른 직업은 자기가 좋아서 하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께서 부르신다.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 교회에 사역자들을 주셨는데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끝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그 복음서랑 사도행전 주님의 생애와 초대교회 때 있었던 사도들이라고 그 사도들을 자기가 지금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우선 캐토릭 교황부터 자기가 사도의 계승을 한 사도라 이게 사기꾼이죠. 사도 끝났어요. 초대교회 사도의 권능이 있어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도 자기의 세력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사도라 그런 자들이란 플로신학교의 피로 와그너로서부터 그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국 사람들 거기 다 물들었다. 지가 사도 안수한다니 사도도 만들어.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공부 시간에. 자기 밑에 사도 세 명을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이야.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또 사도들도. 그 자들이 누군지 알아요? 사람들 데려다 놓고 다리 쭉쭉 늘린다는 사기치는 은사주의자들이에요. 피로 와그너가 그게 플러 신학교에서 잡고 있다고. 한국 사람들 다 은사주의로 물드는 게 그 짓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초대교회 때 했던 그런 표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살린다.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요. 자기네가 예수님이 하던 것을 한다. 그럼 예수님처럼 한번 한강에 가서 걸어보라 그러지. 에? 이 바닷가 가서 한번 걸어보라 그래. 무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하지 못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예수님에 있었을 때는 거기 있는 사람 모두 다 질병을 고쳐줘요. 그 자들처럼 랄랄랄 이러다가 병이 안 나면 아, 이 사람 믿음이 없는데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 믿음이 없던 다 고쳐준다고. 그 자들이 정말 병을 고친 사람들이라면 병동에 가가지고 TV에 나가서 선전하지 말고 병원에 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다 살려내면 된다고. 그럼 자기가 예수처럼 표적을 가졌다고 내가 믿어준다고.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죽은 자를 살려보라고. 그럼 믿어준다고. 이 사기꾼들이 지금 죽은 자 살렸다는 사람들도 나와. 이재로이 같은 자는 목욕탕에서 반쯤 떴다고 나온다. 아, 자기가 예수님처럼 무리에 걸으려고 그러다가 반쯤 떴대. 그걸 믿는다고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게 지금 교회의 현 주소라고. 예? 건전한 믿음을 파괴시키는 자들이 교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 쳐놓고 이상한 마귀 소리 안 되는 목사들 없다고요. 랄랄랄랄랄라 방언이라고. 그 오순절날 하는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텅이라 그래가지고 랭귀지라 랭귀지.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날 자기네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다 그런 것이. 얘네들처럼 마귀 소리 뱀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랄랄랄랄라 쉐쉐쉐쉐 그건 나도 해. 연습 안 해도 방언을 또 연습을 한대. 연습을. 여러분들이 또 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웃는 사람들 다 거기에 속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목사에 속아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자 지금부터 랄랄랄랄라 그러다 보면 여러분 미친다고 혀가 돈다고 진짜. 그러면 그게 방언이래. 하여간에 코미디언도 그런 코미디언이 없는 거지 지금 강대상에. 생각해봐요. 캐토릭에서 그거 하는 애들 그 옷 입은 거 봐. 그거 날 줘봐. 내가 그걸 입고 나올 수 있나? 잘들 입고 나온다고. 목에다 걸고 이상한 모자 그 어? 피쉬가 그게 그 물고기 그 대간가 그 여러분 봐요. 그 모자 쓴 것들 물고기 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 이교도라 이교도랑 정치랑 접목한 게 그 로마 이교도가 접목한 게 그게 캐토릭이라고.
그 사람들 하고 있는 사인들, 상징들 봐요. 다 이교도 신들의 상징이라고. 태양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식하면 결국에는 거짓 것들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많이 그거 보고 있었겠어요. 야, 저 사람들 호룩호룩하게 보인다. 그런 가운 하나 입혀놓으면 성폭행자가 거룩해져? 그렇게 본다고 사람들은? 에? 그 마훈이가 요번에 가가지고 거기 선출하는데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난리를 났잖아요. 성폭행하는 그 변호사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성폭행한 거 다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감싸주고 그 악한 짓을 한 사람이 가가지고 선출하고 있다고. 그래도 그 주제에 또 이분 살아가지고 트위터에다 인터넷에다 띄우는 거. 자기는 그래도 아, 괜찮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 몇십 년 동안 그런 짓 한 애들 감춰주고 그거 다 지금 다큐멘터리 다 나오고 있잖아요. 감춰준 거. 그래가지고 그런 보고가 들어오면 야 저기 병원에 보내라. 정신병원에. 다 이렇게 가서 다 뭐 마무리했고 이번에 다 들통났잖아. 그런 자들이 앉아가지고 저 짓들 하는 거.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괜히 남자가 빨간 모자 쓰고 하얀 옷 입고 빨간 치마 입고 못 들어가는 거야 그거. 근데 사람들은 그걸 거룩하다고 보니까 그게 무슨 거죠? 여러분들 제가 국민학교 때도 소꿉장난 안 했다고. 어렸을 때 하지. 여러분 소꿉장난 해봤잖아요. 그 소꿉장난 하는 거지 뭐해 그게. 네가 티처해라. 나는 학생 된다. 네가 남편해라. 난 안 해. 뭐 이런 소꿉장난. 네가 목사해라. 나는. 그 짓들하고 모르니까 그냥 속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안 하니까 자기네들이 사도라고 거짓말하니까 결국에는 성경이 없으면 그런 자들을 잡아낼 수 없, 사기꾼들을 잡아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옷을 입고 있다가 아주 있다 그래서 죄인들이 거룩해지냐고. 근데 그렇게 믿는다고. 개신교 목사도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가운들 입고 나오죠. 그 노래하는 그 찬양하는 사람들도 다 가운들 입고 또 한다고 또. 에? 나는 웃음이 나 죽겠어. 그런 데 가서 보면 여러분 웃음이 안 나요. TV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나는 웃어 죽겠어. 얼마나 저렇게 멍청하냐. 가운을 줘도 못 입겠는데. 그 목사들이, 그래서 여러분 목사 자녀들이니 와이프들이 그래서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교회 나가서는 가운 입고 꼴깍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러다가 집에 나오면 맨날 TV나 보고 앉아있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 애들이 그거 곧 맞겠어요? 저런 하나님 나 안 믿겠다 이거지. 그 목사 자녀들이 다 타락의 길로 가는 거야. 하나님 없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면 하나님 있다면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교회지. 사탄의 교회라고. 사탄이 빛의 천사가 온다 그랬어. 빛의 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빛으로 나타난 걸 봤던 사람 요새 상당히 많이 나오죠. 기도원에서 뭐 기도한 빛 봤다. 뭐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거 다 성경에 나오는 마귀를 본 거, 사탄을 본 거라고. 사탄이 둘째 하늘에 있는데 여기 내려올 때 빛의 천사로 온다 그랬어. 성경에서. 그래서 사람들 그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님 왜 자기한테 나타나? 쓸데없이. 지금 셋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안 오신다고요. 왜 예수님이 지금 자기 썩은 교회에 나타나? 그 사기꾼 교주들 다 그러고 앉아. 자기가 예수라. 예수. 이만이니 신천지 그 누구예요? 그 문선명이니 박장록이 누구예요? 박태선이니 거기서 나온 뭐 하나님의 뭐 증인, 장막 성전 뭐. 그 다 자기가 예수가 돼. 그래요. 그 사람들 그 저 이제 동영상 이제 한번 봐봐요. 자기 그 뒤에서 빛이 바짝 나온대. 빛이 예수님께서 오셔. 자기가 예수라는 빛이 막 나는 거 머리에.
빚을 봤다 합니다. 만약에 진짜 자기네들이 그 가짜로 사기치지 않았으면 그 빚은 그 하나님의 빚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빚의 천사가 장난하는 거지. 즉 사탄이 장난하는 거지.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쫓아가냐 이거. 그런 사이비 종교에 성경에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첫째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예요. 사도행전에서 끝나요.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 전도자는 여기서 이벤젤리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세계적인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빌리 선데이. 빌리 선데이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쓰신 이벤젤리스트. 그 다음에는 세계적인 부흥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차례로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이벤젤리스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요. 지금 마지막에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사, 교사예요. 여기서 보면은 다 콤마가 있는데 여기는 콤마가 없어요. Pastors and teachers. 이거는 그냥 한 부분이야. 목사가 되려면 teacher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교사가 될 자격이 있어야 돼요. 성경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목에다 신 주고 돈이나 가져오라 그러고, 에? 교회나 나오라고. 그 협박하는 건 목사가 아니라고. 목사가 성경을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티처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부른 목사와 교사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그게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 열매들이 적혀 나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 봐요. 그 아들이 뭐 돈 떼어먹어가지고 감옥 가고 뭐.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감옥 안 가? 어떻게? 어? 거기서 다 돈이 나온 건데. 국민일보니 뭐 해가지고 막. 어? 그 아들 노름하러 다니고 막. 뭐 하고 다, 어? 그런 짓들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라고. 자, 그런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속은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요 LA대 또, 어?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신승훈 목사가 불러가지고, 이제 또 뭐 하나, 부흥회인가 뭐, 한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모든 교회들이, 신승훈 목사는 장로교예요, 장로교. 장로교에서 순복음교회 목사를 갖다가 세웠다는 것은 이 자들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먼저 제가 오피스 여기 와가지고 사역할 때 제일 먼저 내 오피스에 찾아와가지고 책을 내가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고 킹제임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고 책들 다 선정해가지고 가서 그거 가지고 은혜교회에서 어? 창세기 강의하면 사람들 모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저를 LA까지 가가지고 지금 주님의 영광교회 차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나한테 편지 와가지고 신문에 나온 거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사기친 자로. 내가 분명히 그 은사주의자들 표적과 기적 이적 이런 사기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매번 신문에 썼는데 어떻게 조영기 목사를 데려다가 부흥회를 해? 사기꾼이라고 나한테 속인 거라고. 내가 지금 분한 게 굉장히 많아. 지금 목사들이 얼마나 나를 속였는지 몰라. 내가 성현도로 한다 그래가지고 도와줬더니 나중에 3년 지나면 3년 이상해. 3년쯤 지나면 그 들통나더라고. 3년 정도 되면 다 드러나. 다 사기꾼들이야. 자기 교회 사역을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 책들을 이용해 먹는 거지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다 올려놓는 거야. 왜? 그 자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거랑 비슷하게 나가거든. 우리 책에서 하기 때문에. 그 경고를 안 하면 큰일 난다. 사기꾼한테 또 걸려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유튜브에다 띄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왜? 사기 당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콜링 받은 사람들이 뭐를 하냐.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신다. 목사를 콜링한 이유가 뭐예요?
목사 콜링한 이유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게 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믿음의 하나됨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에큐메니컬 무브먼이 일어나죠. 전 세계가 하나로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전 세계 종교는 하나로 되어가고 있어요. 캐톨릭이 그동안 모든 종교를 모아가지고 연주 행사를 하는데 지금 마지막 이 교황이 나옴으로써 그게 스피드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교황은 리버레이션 디알로지를 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로 이 복음 전파를 위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자선단체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사람 목사의 콜링은 이게 가난한 사람 도우는 게 첫째가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것은 자선단체에서 하면 돼요. 정치가들이 하면 돼요. 사회개혁가들이 하면 된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도운다는 이런 말에 모든 사람들이 어필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사람 좋게 보게 돼 있거든요. 당신 지옥가. 지옥 가기 전에 구원받아. 이러고 싫다고 사람들은. 그러나 당신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얼른 따라온다. 그럴 때 그 사람 신학은 결국에는 뭘로 돌아가냐면 마크시스트로 가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극한적으로 가면 결국에는 공산주의를 치닫는 교리예요. 그 교회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면서 그런 식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대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절대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니, 김일성이니, 김정일이니, 소련의 스탈린이니 중공 사람들 절대 지도자 밑에서 허덕이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명분은 좋아요. 막스니 레닌이니 그 사람들 왜 따라갔는 줄 알아요? 당신들 불공평하다 이거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당신들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다 깨부시죠. 이 사람들은 총칼 하나 안 들고 펜 하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자였어요 원래. 펜 하나 가지고 사람들, 그 지식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을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 수천만 명 죽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히틀러, 수많은 사람들 죽였다. 히틀러 악하죠? 수많은 사람 죽였죠. 그러나 공산주의자들 죽인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니까 100년도 안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교도 그렇게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영생에 대한 것보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시죠. 쪽으로 돌아가서 사회복음과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 완전히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캐토릭이 불교고 힌두교고 모슬렘교고 개신교고 모두 다 하나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돌아가요. 그게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결국에는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목사님 왜 하나가 되는 걸 싫어합니까? 문제는 어디인 줄 알아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이라고요. 믿음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돼요. 아 부처가 하나님입니다. 아 모하메시 하나님입니다. 힌두에서 진리가 있습니다. 너 믿음의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 죄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부처를 믿고 모하메스 믿고 힌두교를 믿고 뉴에지를 믿고 뭘 믿고 다 지옥 가는 왜? 예수를 안 믿었다. 예수님이 주님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십니다. 그 믿음을 없애버리게 되는 그게 지금 에큐메니컬 무브먼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교리가 믿음의 하나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교회의 신비를 주님께서 계시하셨어요. 즉, 이 사도 바울의 교리, 교회 시대에 이 교리를 믿음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가짜예요. 가톨릭서부터 개신교 모두 다. 그 진리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합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뭐 성사 일곱까지 성사 캐톨릭에서 하는 거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다 지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만으로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그 믿음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캐톨릭은 그게 아니라 일곱 가지 성사를 해야 돼. 세례를 받아서 죄가 씻어지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로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목사들 다 가짜라고 믿음의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합니다. 21절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와 종교 행위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죄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죠. 헛되이 죽은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혼들을 불쌍한 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아니라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헛되이 죽으십니다. 여러분이 헌금 내고 교회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 주님 섬기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니까 하는 것이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도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경배하는 거지. 근데 지금 사탄의 세력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교회로 몰기 위해서 이 쉬운 구원을 안 가르쳐주고 꼭 교회에 나와야지만 구원받는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꼭 교회에 헌금 내야지만 구원받는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꼭 이상한 체험을 해야지 구원받는 거냐 속이고 있어요. 꼭 캐토릭 교회 가야지만 구원받는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교리라고. 주님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합니다. 죄송을 받는 것이. 생각해보세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이번에 그 사로세스 삼에 사고 났다고 차 사고 났을 때 당장 죽어가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어떤 목사가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셔야지만 구원 받습니다.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뜻은 굿뉴스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 좋은 소식 된 게 아니라 저주지. 저주를 하는 거지. 지금 5분 있으면 죽는데 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습니다. 그거 얼마나 멍청해?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성경에는 교회 나와 구원 받나면 없어요. 체험을 받아야 구원 받나면 없다고. 에? 헌금을 내야 구원 받나면 열심히 해야 구원 받나면 없다고 여기. 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지? 그거 다 사기꾼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교회가 진짜 교회처럼 보이고 진짜 교회는 아니 이상한 교회를 대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 묶어놓으려면 지금 16년 동안 했으면 저에게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
예수도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십일조 꼭 내고 그래야지 영생 얻습니다. 그렇게 속였으면 사람도 많이 왔을 거예요. 교회 안 나가려고 해도 아이고 지옥 가겠네 빨리 가자. 새벽기도 안 가면 지옥 가네 이래. 그런 식으로 종교에 멍에를 걸어가지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이 가짜들이라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그럼 성령의 사랑으로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누가 하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바로 살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경배 드려야지. 내가 주님께 찬양을 해야지. 내가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어? 그게 아무 소용없는 것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바꿔지는 것이요.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요. 내가 여러분 뒤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이렇게 안 하냐. 여러분이 잘못되는 것은 제가 지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거지 억지로 김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봐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 이러면 벌써 여러분 믿음은 그 쓰레기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하고 여러분이 자진해서 따라와야 돼. 그게 우리 목사들이 할 일이에요. 이게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여러분이 온전케 돼야 돼.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처럼 그냥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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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모르게. 뭐 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라라라라 해야 성령이 들어왔다고 속이고 있어요. 속지 말라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어릴 때 좀 믿을 때 우리가 모르게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에 생각했던 거랑 이제 달라진다고요. 이제는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달라진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있고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벗기까지는 계속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새 사람이 강성해지고 옛사람 육신이 설치지 않아요. 육신의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경책도 안 보고 교회 설교도 안 듣고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TV나 앉아 보고 잡지나 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이 죄를 짓고 싶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자꾸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육신의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사의 인도함이라고. 목사 그걸 해야 돼. 근데 이 가짜들은 오히려 술집 차려는 데 가가지고 탁 해가지고 기도해 주고 있어. 생각해 보세요. 술집 차려놓고 무슨 축복을 해줘요? 술 먹고 가다가 사람 교통사 가서 죽이게. 술 먹고 가다가 와이프 가서 패고 가정 파괴시키고. 술이 애들 망치고 술이 사회를 망치는데. 생각해 봐요. 온 좋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나가면 그런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하면서 축복해라. 그 또 가짜가 가가지고 축복 기도한다고 또. 그래놓고 몇만 불 받아가지고 돈 몇천 불. 에? 제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거. 기존교 다닐 때 하는 얘기.
목사님이 우리 집에는 안 와.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서 왔는데 우리 할머니가 한국에서 구령에다 나는 우리 집에 안 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잣집만 돌아다니라고 바빠가지고 우리 집을 안 와요. 알아요? 왜? 부잣집 가야지 나올 때 뭐래도 주지. 하나의 장사, 장사. 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니 여기 와가지고 설교할 때 무슨 생각을 할 그 머리에? 다 돈으로 보이는 거야. 달러, 10불, 100불, 1000불. 무슨 말이 나오겠어? 성도를 온 좋게 하겠어요? 퍼펙하게?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줘가지고 죄를 짓지 말고 승리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지면 결국에는 성령대로 믿는 교회의 명예를 훼손시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뭐 구원 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니까 나는 내 멋대로 그냥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참된 크리스찬의 자세가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내가 과거에는 직장에 다닐 때 그냥 얼렁뚱땅 그냥 우리 상사 눈만 피해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했는데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바이오빌리버인데 이제 저 사람들이 내가 성유친 내 위에 나간 줄 아는데 이제 신실하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생각해봐요. 직장에서 성유친 내 위에 나간다 그러고 상사가 일을 주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다. 혼자 뺀질뺀질하게 있어봐. 그 사람들이 그 구원 받겠어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겠어요? 아 저는 직장에 나가서 성경을 열심히 보고 사람들한테 예수님 증거하는데요. 여러분 직장 시간은 그 보스한테 8시간 그 시간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외 시간에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 증거할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런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나는 성인으로 믿는 사람이야. 그렇고 맨날 F, D. D 받으면 좋아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F를 안 받았으니까. 애들 공부하기 싫어한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육시켜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모른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 그러면 그냥 강도, 은행 강도, 뭐 살인자,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 안 하는 것이 죄예요, 죄. 아이고, 졸자, 자자, 눕자. 이게 죄라고. 에? 그 우리 육신은 게으러지기 싶은 거예요. 늘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육신의 짐은 안 돼요. 승리로운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이거.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유행 따라가고, 옷 입는 것 그런 식으로 입고, 화장하는 거, 머리 하는 거, 모든 거, 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 성경 침내 교회 사람이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교회 명예를 훼손시켰는데. 저 사람들, 그 유튜브 보면 인터넷 보면 그 목사 성경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왜 그 교회 나간 사람들 저 모양 저 꼴이지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예 가서 나는 성경 침대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고 시작하라고. 나중에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저는 온타리오에 있는 성경 침대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 말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지장이 있고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고마워서 남의 떠라 한다. 이 자세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야, 저 사람들은 뭐가 틀린데?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성별해서 사는데 이런 느낌을 그 사람들이 생각을 가져야지 야 나도 한번 성경 침대 교회 나가볼까? 저 그 목사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 이러고 싶지. 저 사람 나보다도 더 못해. 더 못됐어. 더 셀피시해. 더 욕심이 많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시기 질투.
그래서 콜링받은 목사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으로서 하나가 돼서 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모든 진리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있다면 교회가 쪼개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지적한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태도가. 그 형제 자매가 죄를 졌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파가지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잘못된 걸 지적해주고 고쳐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 봐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같은 일지체 몸의 일지체라고 한 몸의 그리스도인 거. 어떤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 가슴 아파서 바로 이끌어줘야 돼. 세워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안 바꾸고 계속 자기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멀리하라 깨닫게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게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문제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맨 마지막에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온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일 안 하는 사람들 보고 니네들은 일을 해라.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래서 선한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아,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금 있는 걸로 먹고 살자. 그냥 뭐, 그냥 다 쓰자, 지금.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런 자들이 나오죠. 이장님, 휴거파, 그런 목사들이 나와요. 날짜 정해놓고 성도들한테, 학교 가지 말라, 직장 가지 말라, 뭐 다 팔아라. 뭐 이런 가짜들, 그래가지고, 대선교 후소에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을 무질서하게 행하여 11절에 보세요. 3장 11절에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 자들은 일도 안 하고 그냥 참견만 해. 그냥 남 참견. 여러분들이 자기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해결하겠다. 왜 남 걸? 네? 그 시간 있으면 성경이나 보라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니. 그래서 일도 안 하고 8시간, 뭐 10시간 마음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저 형제는 어쩌고, 저 자매는 어쩌고. 뒤에서 뵀나? 전화 걸어가지고. 만나가지고. 저 목사는 왜 설교가 저렇게 길어? 저 목사는 왜 설교가 오늘은 짧어? 저 목사는 또 설교가 오늘은 왜 이렇게 온유해?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보지? 또 저 목사는 왜 오늘은 설교가 저렇게 수종해? 사랑이 없나 보지? 차정고 타고, 목사가 차정고 타고 다녀. 차 나쁜 거 타고 목사가 체면이 있지, 차 나쁜 거 타고 다녀. 그죠? 참견 잘한 자들이 있다 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는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래야 돼. 알아요? 게으르면 안 돼요. 그렇죠. 바이블 빌리면 게으르면 절대 안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게 바이블 빌리면 사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다 망가뜨리고 있다고 그냥 안이하게 사는 게 크리스천 생활로 목사들이 다 만들어버렸어요.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성경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충고해요. 자매 형제 이러면 안 되지. 성경적으로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두 번 충고하고 세 번 충고했는데 말 안 들어. 그러면 이렇게 그래? 사귀지 말고 거리를 두라. 옛날처럼 교제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왜? 그러면 생각을 한다고. 왜 저 형제 저 자매가 나를 멀리 할까?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이거라. 키가 여러분이 대부분이 잘못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 줄 알아요? 잘못한 거를 얘기 안 하고 그냥 뒤에 가서 비방하고 그 다음에 멀리하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 사람이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는 거리를 둬야 돼. 그럼 그 사람이 안다고. 아, 저 형제가 얘기한 걸 내가 안 들었더니 저 형제가 나를 멀리하는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주님의 권고라. 그래서 모든 것들을 지금 시간상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성경적인 교회라. 우선 바른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둘째는 여러분들이 온전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줘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제가 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30분 성경 보고 30분 기도하고 30분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매일. 그리고 여러분이 열매를 보라고 나중에 어떻게 되나.